점점 시끄러워지죠. 지금이야. 아니야, 초등학교. 어머, 하이, 안녕하세요. 와까 기대기대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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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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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와까. 와카다 포. 오, 이렇게 꽉찬 부위에. 얼마이고만. 먼저 그럼 인사부터 드릴까요, 다 같이요. 네. 얼마의 단체 인사. 둘, 셋, 크랙터! 안녕하세요, 사이버입니다! 예! 오랜만에 완전체 VL, 예! 크랙터 코드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죠, 이런 완전체. 그럼 꽉 차네, 화면이. 그니까요. 화면이 꽉 차. 누구긴 누구야, 사이버죠. 뭐,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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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V앱을 이렇게. 야, 야스. 오호. 촬영 되셨나요, 여러분? 촬영 되셨나요? 먹었어요, 도아씨?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언니는 먹었어요? 먹었죠. 뭐 먹었어요? 김치볶음밥. 오,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또 현빈이 형이 해줄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현빈이 형이 해줄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 얘기하지 마라. 계란 얘기하지 말래. 왜요? 사장님. 아, 왜요? 그래도 어제 요리 잘했잖아요. 거의 제가 하긴 했지만. 어제 우리. 그쵸. 아 맞다. 여러분들 어제 그 청소는 그래도 영심성 같이 다 치웠습니다. 맞아요. 같이 같이 바로 치워주더라고요. 감동 먹었어요. 말만 그렇게 한 거였어요. 방송에서. 뭐였는데요? 어제 저희 요리를 하고 마지막에 사장님 갈갈해가지고 그 하자는데 제가 져가지고. 아 오늘의 챗말. 오늘은 챗말. 저는 밥 대신 빵 먹었어요. 저는 한 거 안 봤어. 저는 그렇게 말하면 되게 아 재량 여행이라서 안 봤어요. 마라샹궈 한 거 먹었어요. 와 혼자 마라샹궈 누구랑 먹냐? 누구랑 먹냐? 누구랑 먹냐? 누구랑 먹었냐? 재와 금방 맞지? 아래 맵부심주 맵부심주. 다른 사람 TMI였나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오. 피어는요? 제가 오늘 TMI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오, 오, 뭐 했어요? 너가 봤잖아. 아, 요즘. 아, 맞아.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진짜 총동 소리 듣고 있어요. 네, 아침에 거실에서 가쁜 숨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 하, 뭐지? 하고 나갔는데 거실에서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 열면 갑자기 제 방 들어와서 하던데. 혹시 아침에 비 왔는데 형들 다 주무시고 있었죠? 네. 아, 저 깼어요. 저도 깼어요. 근데 맞아요. 요즘에 그 원이 방 항상 그 혜영 방 들어가면은 원이 없어가지고 항상 놀래요. 오늘 아침에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구나.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아, 부지런해요. 근데 진짜 조용히 씻고 다 나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요. 혜영 가끔 움직여요. 자다가. 아, 혜영 같은 방에서 어쩔 수 없다. 나 오늘 가끔 봐 아침에 가기는 따끔하게 들고 가봐요. 주말에는 이제 케이타가 밤에 아침에 안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일어나서 씻을 때 굉장히 조용조용히 하면서 근데 케이타 항상 눈 감고 계속 누워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막 준비하고 있으면은 케이타 안 자가있고 맞아요. 형 눈은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눈은 감고 있는데 그 뭔지 알죠? 어. 머리는 깨있는데 몸은 계속 아니, 저번에 케이타 말하는데 너 근데 한 세네 시간 자지 않았었더니 그거 안 자고 있는 거였고 어? 눈 감고 있던 그냥 눈 감고 있던 거예요. 형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자요? 내가 미안. 그때부터 이제 좀 밖에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 원래 안 했을 때 얘기한다. 굉장히 핸드폰 열심히 오면 날씨가 좋아요. 해주시죠. 네. 날씨 좋다고요? 날씨 좋아요 오늘. 맞아요. 날씨 갑자기 좋아졌어. 근데 미세먼지가 좀 많긴 한데 물고 나가실 때 오늘 저는 좀 마스크 항상 써야 되겠죠. 그죠? 오늘 딱 날씨 선선한데. 저는 진짜 차라리 엄청 추운 게 좋아요. 나도 그냥 차라리 그냥 근데 겨울이 좀 낫긴 해. 옷 입을 때도 좀 겨울이 더 편해. 맞아. 그
여름에는 걸칙이 없잖아요. 반팔 하나만 걸쳐야 되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정성이긴 하죠. 청바지 힌티죠. 저는 차라리 땀나는 거보다 차라리 덜 벌벌 터는 게 좋아요. 왜 태도 안 하냐? 여기요. 아, 저희 오 근육 담당 사이버의 근육 담당. 오 갑자기 갑자기. 와, 야, 제일 크게 나오냐? 크야, 화야. 아, 원이 폰 케이스 바꿨냐고. 폰 케이스 바꿨습니다. 바꿨어, 바꿨어. 폰 케이스 바꿨어. 어떻게? 알았다. 처음 뒤쪽 꾸민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요. 오, 뭐야, 왜 이렇게 크냐? 휘영, 운동말 운동. 다른 TMI 말해달래요. 운동 항상 TMI 만 하면은 저 오늘 새벽 운동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밖에 아침 운동했어요. 근데 진짜 운동밖에 안 하긴 해요. 오늘 TMI? 제가 운동 항상 같이 해주잖아요. 오늘 아직 밥을 안 먹었어요. 요즘 제가 퇴근을 같이 방을 쓰면서 밤 잘 못 자요. 왜요? 퇴근에 잠깐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하는데요? 2층 잠... 아니에요? 2층이 퇴근 2층이 제 1층인데 태그의 잠꼬대를 듣게 돼. 왜요? 하다 막 잠꼬대가 뭔데? 내가 잠꼬대가 있어요? 막 잠꼬대를 좀 심해줬더라고. 뭐라고 했는지 막 뭔지 알아요! 저 뭔지 알아요! 방금 말해? 저 뭔지 알아요! 말해! 아 정말 너 있어 이거. 아니 진짜 형이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여섯 명이 다 완전 집중하고 있어 무슨. 누나 하지 말고 뭔 꿈 꾸는 거야 도대체? 너 꿈꾸는 기억나? 저 꿈도 기억 안 나. 아 꿈도 기억 안 나는데 혼자 말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최근에 엄청 기괴한 꿈을 꾸면서 너무? 그러니까 끝 길을 걷는데 숲에서 걷는데 끝이 없는 거야. 아니 그니까 아니 계속 태그가 하지마 하지마 해가지고 내가 그 태그 빨래 통해서 정말 갔다가 태그 얼굴 하면서 아 이거 누구예요? 누구예요? 올렸지? 원희한테 물어봤는데 휘인은 이제 코 안 보냐고. 휘영이요? 코 안 보는 거 같은데? 오 진짜 피곤할 때만 봐. 너무 피곤할 때. 아 진짜? 네. 여기 방 둘 중에 하나 더 청둥봉기 소리 많이 들어. 근데 오늘 진짜 청둥봉기 좋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 나는 휘영도 들어본 적은 없긴 해. 근데 같은 말 안 써서 그렇긴 한데 피곤할 때 그리고 내가 항상 좀 먼저 자. 맞아. 항상 요즘에 침대에 누우면은 기절해가지고 어제도 케이타가 딱 방 들어왔는데 형 안 자고 아니 이제 자려고. 이제 케이타가 딱 들어오는 시간에 저는 이제 자는 시간이거든요. 케이타랑 요즘 밤에 인사를 못 해요. 탄영도 막 알람 아침 알람 하고 알람 하는데 알람 막 울리는데 안 깨거나 아 그치 막 코 벌면은 이렇게 침대로 막 밀면 괜찮던데. 아 이번에 며칠 전에 갑자기 탄영 새벽에 봤거든요. 거실에서 근데 갑자기 탄영이 저 보더니 병근아 그러는데 병근아 이러면서 이제 땅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 맞아 너무 쓸쓸해가지고 근데 반응이 너무 나 그때 2층 침대에 있었는데 제 2층 침대면은 누우면 거실 쪽이 보인단 말이야. 주방 쪽이 거기에 이제 휘영이랑 탄영인데 탄영이 이렇게 쓰러져 있고 휘영이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데 휘영이 바로 뭐야 물이라도 뿌려야 돼? 진짜 뿌려야 돼? 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 뭔 일이라고 딱 봤는데 이제 휘영이 안절부절하면서 탄영이 아 이러면서 빈혈 때문에 와 나 진짜 빈혈 때문에 세상이 하얘진 맞아요. 그런 거 저도 있어요. 아무 좀 갑자기 막 삐 아무것도 안 들리면서 갑자기 딱 꺼지잖아요.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이제 기립스 정근아 얘기하자마자 갑자기 힘이 들리면서 눈앞이 하얘지면서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더라고. 기립성 조혈압일 거예요. 저도 그거 있어요. 저도 있어요. 기립성 비뇨. 난 살면서 비뇨를 처음 느껴봤어. 아 처음이에요? 비뇨를? 근데 그게 진짜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한 번에 확 일어나면은 그 뇌에 피가 안 통해가지고 바로 공급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좀 다리 마사지 막 하거나 좀 그런 좋대. 다리 마사지? 다리에서 이렇게 아글러. 물 많이 마셔야 돼요. 그렇대요. 물도 많이 마셔야 돼요. 물? 우리 아주 다 똑똑한데. 휘영. 근데 여기서 걱정만 안 하고 형한테 빈혈이랑 안 어울린다고. 우리 동환이 머리 검은색을 염색했는데 좀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 잘 생겼어요. 네, 저는 리즈. 검은색이 아니라 리즈야. 약간 좀 브랜드 동생? 예, 약간 좀 잘 어두운 갈색. 어두운 다크 초콜릿.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 동환이가 탈색을 맨 처음 했을 때는 솔직히 탈색하고 나서 탈색이 더 어울리는 건가? 검은색이 어울리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어두운 좀 딱 학생 같은 이미지에 딱 동환이 이미지에 잘 맞긴 하네요.
저도 얻은 게 좀 많은 얘긴 해요. 오늘 좀, 오늘 좀 멋있는데요? 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아, 그래도 아, 이렇게 뭔가 좀 셔츠를, 안 입는 셔츠를 좀 입어보고. 얻은 거 뭐, 그냥. 왜, 왜? 제가 진짜 이거 여러분 앞에 잘 보려고. 꾸며봤어요. 오늘, 오늘 좀 도안이 얼굴 리즈라고 많이 올라오시네요. 도안이 얼굴 칭찬이 오늘 많이 올라와요.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오! 이게 듣는 거야, 이게. 아니, 태그. 아니, 형이 이어가려고.
나간 것 같아요 지금. 큰일 났다. 이게 뺏겼다고 하니까 좋아진다면서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지금. 다행이다. 엊그제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 그 제가 원래 영상 봤어요? 단톡에? 아, 네, 봤어요. 봤어요? 그거 너가 들었었는데? 내가 아니, 아니 너가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우리도 질수 없을래? 무슨 노래였는지 알아? 뭔 노래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다들? 노래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 그냥 뭐, 갑자기 사실 안 들리는데? 네? 노래였어? 난 되게 그냥 큰 기합 소리가 들렸는데요? 이제 학교 춤추는 엄마 댄서 어 신문 아 정국이네 깡? 깡이었어? 깡을 추면서 아니 깡이었어? 나 이제 알았어 아니 원희가 갑자기 와 우리 학교 대박이다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이제 아 이 소리밖에 못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뒤에 깡이 깔려있어요 아 그래? 기합 차이가 알다 했지 그리고 너 같은 거야 그러면? 아 제가 같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잠깐 비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저희 반 회장이 노트북을 갖고 와서 너의 이름은이랑 날씨아이를 틀어줬어요. 그 보면서 그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약간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다 같이 떼창도 하면서 소리도 지르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장면에서는 다 같이 놀라더라고요. 그거 보고 아 진짜 도환이가 어리긴 어리구나. 정말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그렇게 단합이 된 적이 진짜 오랜만에 그런 교실 모습 좀 오랜만에 본 것 같아. 딱 그 뭔가 시험 딱 끝났지. 네 시험 끝났 원래 딱 시험 끝나고 막 그 시험 채점 기간에 나도 시험이었어요. 선생님도 들어오면은 영상 하나 틀어주고 채점 받고. 그건 자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학교 생활 저 말고 다른 애들도 나와가지고 거죠. 진짜 재밌었어요. 한국에서 학교 생활 안 해봤죠? 전 안 해봤죠. 그래서 도환이랑 성원이가 너무 부러워요. 불러요. 네. 정말 학교 생활 진짜 완전 옛날 얘기. 그래도 들어본 거 옛날 얘기야? 예술이 완전 옛날 얘기다. 그치 얘는 고등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형이 너무 부러워요. 왜? 그냥 졸업하고 싶나요? 아니 근데 아침에 너무 일어나지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잖아? 졸업하면은 그래요? 그 바로 나 아쉬울 것 같아. 진짜 너무 이게 진짜 학교를 가고 싶어. 학교 가는 게 힘든 거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밖에 없잖아. 그것도 맞긴 해. 근데 그냥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학교가 더 그리워. 그쵸 형. 그쵸. 자, 형 학교 몇 년짜리였어요? 오, 얘기가 잘 나와. 와우. 와. 너희 군대 얼마 남았어요? 형 얘 10년. 어? 10년 남았어. 10년? 아, 순서가 있어. 나오는 건 순서가 있어. 그 태국이랑 우리나라랑 제일 다른 건 뭔 것 같아? 학교가. 학교? 점심시간은 한 시간이야? 점심시간 제 학교는 50분이었어요. 엄청 급해. 근데 너희 그 급식 먹어? 급식 따로? 아 그래? 교실하고 급식 먹어? 나 좀 더 50분 아닌가? 45분? 너희 50분이야? 왜? 나 45분. 성은 진짜 옛날이다. 그리고 시간인가? 매점이 다양해. 아 매점 부럽다. 우리 지금 매점도 다 닫았거든요. 매점 하나 없는데. 우리도. 아 맞아. 우리는 자판기가 들어왔어. 아, 자판기? 와 부럽다. 학교에 자판기가 있어? 역시 자판기 3개 있어요. 다들 중학교 때는 그 매점 있었어요? 나는 있었어. 너 초등학교 때도 없었어? 초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난 초등학교 때 그 도시락 사왔거든. 나중에? 나중에 들어. 매주 화요일마다 우유 색깔별로 들어. 우리 수요일 맞아. 제가 다녔던 학교는 초등학생 때 매점 10개로. 10개가 있어. 그러니까 거의 매점 학교 아니야? 화장품이 다 다른 거야. 오, 매점 아이스크림만 파는 데도 있었고. 아, 알다라더라고. 초등학교 안에? 응. 하고 막 찹쌀밥이랑. 그럼 부자구나? 아니, 그냥 일반 학교였는데. 그랬었어요. 아, 우유 당번 초등학교 때. 아, 맞아. 우유 당번 진짜. 저는 항상 우유 미지들하고 안 좋아해가지고. 난 항상 초코우유 먹었어. 맨날 냉장고에 맡기고 그랬어. 그리고 딱 그 우유 흰우유 나오면 딱 그런 거 있잖아. 제티 가져오거나 아니면 막 그 빨대 초코로 먹는 거 가져오거나. 그 제티 그냥 입에 넣고 막 그랬는데. 수요일인가? 금요일마다 그거 나오더라고 초코우유. 저기 둘은 듣고 있어요? 네. 네? 무슨 얘기 했어요? 우유 단 것. 오호. 뭐야 이거. 저는 무슨 우유 먹는다고 했어요? 흰우유. 저는요? 흰우유. 잠만 맛있는 거 너무 얘기 안 했는데. 아, 댓글에 탄희형 졸업사진은 흑백으로 찍어내고 와 이거 너무 싫다. 아 이거 왜 싫어요. 흑백은 우리가 강하게 키운 거야. 너무 싫다 흑백은 진짜. 여러분 저 찾는다 너무
뭐? 흑백사진. 형 막 돌 사진이 흑백 사진이고 그러지도 않죠? 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흑백 사진 쓴 적이 없어. 어. 전 요즘 쓰고 있어요 지금 촬영. 아 맞다. 여러분 그 나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지금 몇 명 그 누구 지금 빠져야 돼. 그 밥 먹으러도 가야 되고 애들. 병준이 아 그거는 뭐, 저희가 뭐 좀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인맥 캐첩 타임 맞아요. 어 캐첩 타임 캐첩 하고 간만에 가족 사진 느낌으로 갑시다. 바쁜 척해 밥 먹으러 가면서. 바쁜 먹. 그러면 오랜만에 일곱 명에서 알죠? 요즘에 저희 좀 잘 맞아요. 캐첩 타임 잘 맞는 거 알죠? 예. 처음 그거 알죠? 처음 그거지. 국물 국물. 처음 뭐가? 제일 흔한 걸로. 진짜 제일 흔한 걸로. 셋. 대박인가? 자 두 번째 조금만 했다 한 번. 하나 둘 셋. 오늘 다 하트인 것 같은데 아직 그 저저만 했던 거다 마지막에 풀이로 합시다 아, 풀이로 해 풀이로 타워 하나 둘 셋 네 아 정말 정말 아쉽지만 일단은 가야 될 사람들 지금 누구 누구 가죠? 갈 사람 가 볼까? 안녕 너 못 가 나도 못 가 난 가야 돼 무야호 저는 거의 명예 V의 투석 남은 이제 사람들이 재밌게 해줄 거니까 저희 또 나중에 아니 나 말았잖아 저희 또 나중에 보도록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아니야 아 운동만 흑백사진 진짜 멘탈이 나가서 흑백사진 진짜 멘탈이 나가서 너무 진짜 너무 흑백사진 진짜 아 피자 닉네임 할 수도 있다고 닉네임 바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안녕. 아, 근데 진짜 잘 줘. 빠이빠이. 안녕. 이따 봐요. 빠이빠이. 빠이. 또 보자. 빠이. 잘 가. 저는 오늘도 남았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구입에서 거의 상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아까 들어가기 전에 옆으로 계속 넘겼는데 제 얼굴이 없는 게 없어요. 오, 계속 나서 있어. 아니, 썸네일에 하나 없길래 형 없잖아요 이랬는데. 뒤에 나와. 근데 처음부터 내가 옆에 앉아 있었을. 저희 이렇게 지금 두 번째 하는데 아직 이름이 없잖아요. 그러네 이세명에서 한번 했었네. 아니 한번 저번에 해가지고 그때 좀 텐션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막 옆에 도구 쓰고 막. 맞아. 그랬는데 쓸 게 없다. 오늘 쓸 게 없네. 까비. 똑같대. 대전부 아니지 이거. 그래서 이름 좀 정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이름 뭐 정확히 있나? 우리 이름 뭐예요? 알려주세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브이라이브 정말 오고 싶었는데 작업실에 있느라 못 왔어요. 맞아요. 저만 아니에요. 아 그렇네요. 원희만 안 왔었구나. 맞아. 어제 원희가 작업실 가가지고 학교 끝나고 오자마자 항상 안 쓰게 먹는 거? 그거 안 쓰던데 내 거는. 코 막고 먹으면 돼요. 코 막고 먹으면은 맛 안 날 텐데. 근데 원래 쓴 게 몸이 좋아요. 그렇지. 요즘도 항상 먹어요. 아니요. 요즘 항상 그냥 먹는 거 잘 못 봤는데. 내가 필요할 것 같아. 먹을래? 많아. 집에 많아. 많아? 어, 집에 아 많아. 먹어야겠다. 먹어. 우리 셋 다 표현 봐봐. 하나, 둘, 셋. 저 해야 돼요. 나 궁금해 여기서 어떻게 할 아직 안 했지? 아직 안 났어 뿌염지 거의 뿌염지야 뭐야 뿌염지?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뿌염지 뭐야 야 뿌염지 뿌염지 가자 뿌염지 마음에 들어? 어 아 뿌염 잡았어? 없어. 뿌염? 뿌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색깔 바꾸고 싶어요? 색깔 바꾸고 싶어요. 저도요. 무슨 색깔 바꾸고 싶어요? 만약 바꿀 수 있다면? 무지개. 무지. 전 검정. 오빨로. 오. 난 무지개. 모기? 모기야 한 마리 한 마리. 맞아 요즘에 모기가 갑자기 살고 있어요. 어제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저께부터.
그래서 저의 이름은 뿌영주로 하겠습니다. 아, 학종이에요? 네, 학종이에요. 아, 뭐, 네, 원하는 거 바꿀 수가 없어요, 이제. 네, 그럼 우리 인사, 안녕하세요, 뿌영주입니다. 네.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뿌영주입니다. 죽잖아. 어, 인사성 좋다. 아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 아이고야. 그럼 우리 뿌영하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해체, 해체. 어, 이제 우리 세월표를 못 하는 거지. 아, 다시 살아낼 거. 살아낼 거. 아쉽네. 굉장히 기간 한정 유닛이네, 우리. 언니 뭐 두고 갔어요? 네. 뭘 두고 갔어요? 핸드폰? 마이 셀폰. 현재 있어. 아, 여기 있네요. 밥 잘 먹고 와요. 못 먹어? 나 올 때 아, 동환이께서 먹겠습니다. 동환이께서 밥 먹으러 가면서 자기 뭐 할 일 있다고 바쁜 척해. 먹는 것도 일이긴 해요. 안 돼, 동환이 빨리 가. 이제 우리 뿌염주를 하고 있어. 보안이 너 최근에 염색했잖아. 우리 뿌염주거든. 그래서 너 염색한 사람 나 아는데. 안 돼. 올 때 봐. 이렇게 또 나돌리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올 때 바나나 한 사람. 바나나. 나 그거 뭐 그 음료수. 어떤 거? 맛있네. 오케이. 나도 뭐 그거. 그거? 그거 좀 조금 달달한데 조금 맛있고 조금 높은 맛이 좀 그런 거. 나 바나나 먹을 거. 오케이. 안전했지. 안녕. 이미 알고 있었지. 귀여워. 오늘 굉장히 동환이가 잘 나오네. 동환이 귀엽지. 동환이에요. 이제 저 근데 동환이한테 힘들잖아. 근데 그 가고 있는데 동환이 너무 졸리다는 거야. 좀 자 했는데 마스크를 눈에다가 껴가지고. 나. 근데 어차피 너 이렇게 밤 아니었어? 네. 근데 가려? 도안이 참 신기해. 완전 어두웠어. 완전 어두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의자 치러 촥 빼가지고. 딱 들어올 때 잠겨 있는데. 굉장히 이런 정적. 와, 사실 요즘 너무 평화합니다. 작업하느라요? 네. 오늘 몇 시에 들어왔죠, 영주에? 도착한 게 3시 넘었었어. 한 4시쯤 됐죠. 맞아요. 어제 그래서 원희는 또 작업 가서 없어가지고 저희 브이앱 끝나고 이제 또 이제 다음 컴백을 위해서 저희끼리 막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희가 없으니까 원희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운데다 두고 통화해가지고 회의도 하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4시에 끝나고 이제 2시간 자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 저희 아시면. 너무 좋아요! 시작했어. 시작했다. 갑자기 어디 이탈방송. 아, 더워가지고. 더워서? 케이타 포함, 여기 원이랑 태구가 아주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다들 좋은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아!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대, 워낙 기대하고 있대. 너 들어갈 때 기대하고 있대. 아니. 어디 등장할 때 우리 BGM 깔아줘야 되나 봐. 모델 워킹. 자, 여러분. 얼마나 지났어? 안 돼, 안 돼. 어디 있으면 보자고. 아, 왜 나 등장이요? 이 시대 최고의 미남이 들어올 거야. 아, 안 돼요. 지금 우리 귀염둥이가 나오고 이 시대 최고의 미남이 들어올 테니까 바뀔 거거든요, 사람이. 기대해 주세요. 아, 그래요. 지금 아주 거울 보고 지금 이렇게 그래 기대 아, 안돼요. 거울 보고 진짜 온다. 하나 둘 바바바바바바바 오 바로 오케이 오 들어와 아 바로 소품을 죄송해요 지금 없어 최고의 미남 인정. 아예 이럴 때는 원래 다 얼굴이 재밌는 거죠. 뭐 얼굴 재밌다고? 아 진짜 나빴어. 나빴다니 원래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귀엽지 원인은. 얼굴이 얼굴만 봐. 얼굴 재밌다. 오케이. 오 이렇게 됐구나. 안 되지. 손 좀 흔들어 주시겠어요? 인사해달라는 거 아니야? 아 뭐야? 흔들어 할까? 또 이렇게 흔들어. 원 이거 보면 에스크림 사줄게요. 어? 저는 크랭크요.
장난이에요, 이거. 아, 오늘은 구애 없어. 이거 보면 햄버거 사줄게. 그럼 바로 올라. 햄버거 먹고 싶은데. 우선 이제 금요일인데 그 와, 오늘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건 주 동안 뭐 재밌는 일 없어졌나요? 진짜 오늘. 어, 진짜 바로 주. 와. 네, 오늘 학교 갔다 왔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그니까 벌써 금요일이요? 와. 케이타도 밥 먹었어요? 둘이 같이 밥 먹으러 갔죠? 네. 케이타 뭐 먹었어? 불고기? 예스. 케이타 항상 불고기. 불고기 너무 맛있어. 불고기 맛있긴 해. 와, 근데 오늘 진짜 금요일이야? 응. 확인했는데?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Today is Friday. 오. 그러네. He is English good. Yes. Tomorrow. 우와. Tomorrow is Saturday. 와, 시간이 진짜 빨라다. 벌써 5월이야, 거기.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 2021년도 반이야. 에? 에? 그럼 넌 이제 성인이 반가워. 오이. 성인 되면 뭐 하고 싶어? 딸분들 봐야지. 어. 성인 되면, 아, 근데 요즘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 뭐. 성원아, 어린이날 선물 받았어요. 형들 어딨어요? 이렇게 했더라고. 아, 그거 맞지. 포장까지 하는데 이렇게. 그렇네. 가져가면 이렇게. 몰랐어? 몰랐어? 알고 있었어요. 몰랐던 거 아니지? 알고 있었죠. 그치? 어린이날의 기준? 난 유치원 때밖에 안 받아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요. 아, 진짜? 제 머리 위에 그 RC카라고 하죠? 무선 조각. 아~ 눈 떴는데 아빠가 두고 가는 걸 봤어요. 머리 위에서. 정확히 기억이 나요. 아, 그 다행이다. 크리스마스 날은 아니어서. 네. 그 산타 믿어요? 믿었어요? 전 진짜 믿었었어요. 산타 믿었었어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저도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진짜 믿었어요. 초등학교. 그럼 막 진짜 산타를 막 기다렸어? 네. 나는 산타를 믿었던 기억은 없어. 안 믿었다고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산타를 알고 있는 한 산타는 엄마 아빠였어. 진짜 신기하게 느꼈던 게 있었어. 그것 때문에 믿었어. 아, 막 크리스마스. 그 옛날에 그 아빠가 일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그걸 봤어요, 좀. 봤고 여동생들이랑 엄마랑 같이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쾅 소리 난 거예요. 쾅 소리 났는데 2층에 올라갔는데 선물이 있었어. 오. 근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 아, 무슨? 아빠는 그 제가 확실히 일하러 간 걸 봤어. 일하러 가서 바로 2층에 올라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믿었었어. 아, 진짜? 오. 다음은 어떻게 했을까? 진짜 너빠요. 오, 올라갈 수 없어. 아, 진짜? 응. 뒤에 바로 그거 있거든. 트램펄린 같은 거 없어? 학교 있어. 트램펄린 막 쉬어. 굉장히 점프력 가질 수도 있지. 슈퍼맨? 어. 스파이더맨 좋아하잖아, 스파이더맨. 그치. 미안. 아, 아니야. 요즘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아. 나는 자다 일어났는데 선물이 있었던 적은 없었어. 그래서 산타를 안 믿는다. 그냥 그 당일날에 항상 같이 사러 갔어. 마트 가가지고 같이 사러 가가지고. 그래서 크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안 믿는 대신 할로윈 때나 크리스마스 때나 항상 파티하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그치. 가족들이랑 파티용품 사가지고 할로윈 때문에 이제 막 해골이랑 막 거미줄이랑 이렇게 붙여놓고 또 크리스마스는 트리랑 이렇게 다 해놓고 어렸을 때는 진짜 그렇게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파티, 그 홈파티 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원래는 내가 해줄지? 하자. 좋지.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그럼 커스튬. 어, 좋아요. 너무 좋지. 아, 나 뭐 하지? 뭐 할까요, 여러분? 벌써? 우리 아직 뭐 할까요? 5개월 남았는데 지금도 고민이 되지. 이제 생각해봐야지. 그 중간에 갑자기 되게 뜨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나는 타니 형이 그거 하는 거 보고 싶어. 조커. 조커? 갑자기 난 타니 형이 헐크 했으면 좋겠어. 난 나도 타니 형이 헐크 말할 줄 알았어. 아, 헐크는 병은이 형. 나. 오케이. 너는 스파이더맨 할 거야, 뭐 할 거야? 아, 나 근데
다 뭐하지? 나는 아이언맨이야 스파이더맨이야? 아 너무 어려워. 넌 아이언맨이야 스파이더맨? 전 아이언맨이야. 그래 내가 스파이더맨 할게. 햄버거? 졸업사진 그래 햄버거! 아 햄버거 좋다. 햄버거 할게. 어 졸업사진 효주 정했어요? 당연히 정했죠. 오 들었어요? 동환이 졸업사진 효주 이걸로 했대요. 에? 동환이 개인 사진이 아니라 단체 사진을 아 그 반 친구들이랑 이거 증명사진 찍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증명사진이 아니라 단체 사진. 아 단체 사진인데 예전에 했는데 동환이가 먼저 물어봤대. 우리 효주 뭐 할까 했는데 갑자기 아 우린 당연히 이거지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다 그 찬성한 친구들이 먼저 말했대. 그 친구들 다 이걸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의 평생 남은 졸업사진에 우리 안 걸렸어. 얼마나 영광. 그래서 찬성이 맛있는 거 사주기로 했어. 나도 보고 싶은데 전 힘이 없네요. 친구도 없어. 근데 내가 졸업사진 찍어본 결과 졸업사진은 좀 재밌게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형 심플 is best. 아니야 아니야 좀 재밌게 찍어야 추억이 남는다고. 아 만약에 분장할 거면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 요즘인데 펜트하우스 분장하는 거 어때?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봤어. 봤다고? 응. 언제 봤어? 저번에. 어? 진짜? 그 중간까지 봤어. 오 진짜? 원? 맞아 너 본다고 했었잖아. 응. 내가 이렇게 한명씩 영업하는 거지. 재밌어. 나도 좀 봐야 되는데 빨리 뒤에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궁금하거든요. 어 그치. 아, 그런 거야? 어 그런 거야? 이게 캐릭터가 너무 다 재밌다면서 좋지. 오 그치. 천서진이 아주 그냥 정말 나요? 한번 봐봐요. 근데 아 못 보는구나. 왜요? 이게 중간중간에 청소년 관람부가 아, 있어. 나도 그 처음에 다녔거든? 근데 점점 화가 갈수록 청소년 관람부가 많아져. 아 맞네 좋은데. 아직은 미성년자. 아 근데 원희는 생일이 12월이라서 성인이 되고도 그쵸 바로 그게 그런데 만이 권련을 기다려야 되네. 12월 18일 그니까 케이타가 7월 뭐가? 생일 네 다 외우고 있어요. 굿 저번에 한 번 더 외웠어. 인증사진 아직 안 찍었어. 어? 아직 안 찍었어? 그 생일 전에만 찍은 아 그렇네. 아직 많이 남았네. 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그 사진 규격이 달라져서. 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그 뭐지? 귀 보여대고 눈썹 보여대고. 아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증명사진은 그냥 이렇게 찍어도 돼. 아 진짜? 뭐 세상 많이 좋아졌다. 여권 사진 다 보여주는데 그 증명사진은 그냥 지금 이 상태로 가도 돼. 아 눈썹 안 보여대고 귀도 안 보여대고. 찍을까? 찍어줘. 힘들긴 해. 랭커머니 12월 아저씨 세상 많이 좋아졌다. 우리 원희가 찍을까? 원희가 가끔 막내 아, 예. 닦기도 하고 막내 아닌데 제때 안 찍으면 벌금을 내요? 어 맞아 벌금. 넌 괜찮아. 넌 12월이야. 아, 그렇죠. 생일 빠른 사람들은 좀 힘든데 넌 12월이라서 괜찮아. 그렇지. 이제 너 이제 그 증명사진 찍고 12월 지나면 이제 신검을 받아야 돼. 신검 며칠 전에 태우려고. 맞아 맞잖아. 나는 봤는데 기억이 안 나. 탱크 그러니까 뭔가 헤어지네요. 탱크야 탱크야 보고 싶다. 무슨 말 하는 거야? 뭐 잘못된 줄 알았잖아.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언니가 가끔씩 막내 같은데 형 같은 때가 있어. 딱 분위기를 딱 잡으면은 이게 확 저희 기대치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예 민증이 안 나온 거지? 그쵸. 저 학생증이 있어요. 학생증. 학생증 언제 쓰지? 근데 이거 사진 형들만 보여줄게요. 근데 이때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왜 표정이 너무 화가 나 있어. 혼자 혼자 화가 너무 화가 나 있어. 우와! 그거 어느 쪽인가? 학교생인가? 야! 그쵸. 누구 때문에 화났어? 모르겠어.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 분명히 화났어. 분명히 화났는데 찍어야 되니까 찍을게요 하는데 이게 약간 화난 걸까 삐진 걸까? 그게 나도 모르겠어. 삐진 뭔지 알지 그냥. 이거 뭔지 알지?
있는 사연을 찍어낼 거야. 찍어야지. 케이타는 그거 있죠? 등록증? 있어요. 어. 여기 등록증 안 있어요. 네, 케이타 그거 없어가지고. 그쵸? 그쵸. 맞아요. 와플 먹고 싶다. 오, 와플. 메리미? 야? 벌써. 괜히 메리미? 어, 두루? 제가 뭐 사회자 아니야. 킹 이즈 백. 킹 이즈 백. 형님은 우리 대장님 왔어. 학생증이 너그래. 나 저녁증이 있다. 갑자기? 밖에도 굉장히 우리들이 열심히 하는 중이야. 내가 댓글로 나 저녁증 있다. 저녁증 있다고 했는데. 아 진짜? 왜 내 거 안 읽어주냐? 야, 아, 형 안 봐요. 팬분들이 봐 말겠는가? 지금 있어요. 나 지금 지갑을 오늘 안 들었어. 아, 나 어떻게 됐는데? 저녁증은 뭐 쓰는 용도가 있다고 있어요? 없어, 그냥 보여주기 용이야. 그냥 저 저녁에 씁니다. 운전면허증 같은 느낌? 어, 뭐 비슷하지. 아, 이제 그 뭐야 예비군 갈 때? 그거 하나 있네. 애들 10년 뒤에 군대 갈 때는 예비군 다 끝나 있네. 그거 하나 있네. 넌 나랑 그렇지 않아? 우리 동반 때 할 거예요? 아니야. 아, 그건 상관이 없구나.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짧은 시간 쓰면 재밌었습니다. 나 수업 하러 가요. 그럼 안녕. 뭐야. 바이바이. 동반이 따라 해가지고 바이바이. 키도 되게 큰 거 같잖아. 이거 왜 큰 거지? 아, 간단하구나. 뭐 무슨 말 하려고 나온 것 같아. 탄이 형은 저 검은색 자켓 자주 해요. 탄이 형 그래도 요즘 50분 많이 해요. 오늘 생일이래요. 누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 자. 생일 축하합니다. 자, 자. 맞아, 윙크 어떻게 해? 윙크야? 그거 그냥 계속 찍었는데 얘가 이래가지고. 와, 너무 귀여워. 일단 손, 양쪽 손 다 하고. 빵야 같은 거야? 빵야는 아직 안 되고. 그럼 가르쳤었어? 엄마가 아마 가르쳤더라. 이것도요. 어, 진짜? 돌아요. 우리 주디는 아무것도. 우리 강아지는 빵야 진짜 잘해. 빵야 같은 거야. 아, 진짜 해? 어. 우리 주디는 안 가르쳤어. 안 가르쳤는데 이게 14년 살면서 말은 다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막 진짜 그리고 좀 푸들이 똑똑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막 엄마가 아침 밥을 하고 있으면 이제 밥을 하고 있다가 밥이 다 끝났어. 그래서 그냥 밥 먹어 하면 내가 이제 잠에서 학교 다닐 때 잠에서 안 일어나면은 주디가 갑자기 내 방 가가지고 내가 나갈 때까지 지. 내가 나가면은 안 지지. 되게 신기하지. 귀엽네. 울려가지. 산책? 이러면. 아 맞아. 산책도 그리고 딱 그 목줄 드는 순간 갑자기 막 맞아요. 그 소리 우리도 달려오거든? 무섭다. 오지마 잠깐 기다려. 회의자가 진짜 크잖아. 성은 너랑 비슷하지 않나? 아 맞아요. 나 네, 어렸을 때 대학교 키우고 싶은 산책하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녀오고 바로 가는 거였거든요. 그게 딱 4시였어요. 가끔 학교 빨리 끝날 때 있잖아요. 그렇지. 3시쯤에 들어와가지고 4시쯤에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 바로 데려와. 아 진짜? 기억해요. 아직 아니, 귀여워. 예원님들이 은근 대기가 많다. 아 맞아요. 나 이제 어렸을 때 진짜 딱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대형견 키우고 싶었어. 그 뭔가 대형견 그때 나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그 포근하게 안기는 그런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시베리안 호스텔도 되게 좋아하는 거. 근데 골든리트리버도 진짜 좋아했어. 리트리버 귀여워. 그러니까 걔가 진짜 되게 성격이 좋잖아. 맞아요. 강아지 중에 되게 착하고. 우리 주디 자랑할 거 하나 있는데 굉장히 귀여운 사진 뭔데? 뭐지? 저희 혹시 오늘 반려견 모임 원래 근데 이렇게 반려인들은 강아지 얘기 하나 나온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지 자기 강아지 자랑해야 되고. 아니 갑자기 우리 엄마가 사진을 보냈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뭐야? 이게 뭐야? 일광욕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광합성 중이네. 오, 이게 저희 주디가 이렇게 여기가 딱 그 베란다거든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딱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귀엽다고 사진 찍어가지고 왔는데 진짜 이러고 가만히. 너무 귀엽다. 내가 이거 직접 못 봐가지고 얼마나 아쉬웠는데. 와 진짜 너무 귀엽죠 진짜. 나는 맨날 귀여운 행동이 있었어. 내가 학교 갔다가 이렇게 누우잖아. 이렇게 눕잖아. 내가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러면 탁탁탁탁 나가지고 여기에다가 탁 얼굴을 어 돼가지고 맨 무조건 하는 게 있어. 어. 와, 너무 귀엽다. 어. 진짜 강아지들 너무 좋아. 나 고양이도 좋은데 고양이는 이상하게 톨러리가 있더라고. 어 저도요. 그래서 저 고양이를 네. 왠지 무서워. 나도 왠지 무섭긴 했어. 그 발톱 때문에 왠지 무서운데 그것보다는 이제 털알리기 때문에 조금. 나도 털알리기 있는지 몰랐는데 있더라고. 저희 엄마가 동물을 키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맞아. 맨 처음에는 원숭이랑 키웠어. 어? 장난으로 나한테 그랬는데 그 고양이를 키웠어요. 우리 아빠는 진심으로. 아 지금 그거 같이 키워? 키워. 아니 지금 고양이는 알레르기 때문에 너무 심해가지고. 이 근데 털 알레르기보다는 고양이 침 때문에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건가? 아 우리 별 뽀뽀하면 뽀뽀해줘요. 아 진짜? 아 근데 나는 그거 요즘에 그거 제일 가르치고 싶었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코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 너 갖다 대? 네. 아 깜짝이야. 갖다 대는 줄 알았는데 너무. 아이고 아 너무 귀여워. 아 근데 나 무슨 진짜 할 줄 알았잖아. 너무 귀여워.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렇게 탁 넣는 거. 해줘? 너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너희가 같이 이렇게 하면 맞아 이렇게 어. 같이 이야기하면은 거의 자식이지. 나보다 나이는 많은데. 그래서 막 이런 말 하잖아. 거의 막 걔한테 말 걸 때 막 오빠가 아니면 막 엄마가 이렇게 말하잖아. 근데 나는 이제 처음에는 막 오빠랑 사진 찍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강아지 나이 곱하기 7하면 막 사는 나이가. 근데 그러면 너무 할머니인 거야 우리 강아지는. 그래서 내가 오빠 네 할매 사진 가실래요? 가실래요? 고양아지 요즘에 그래서 잠이 좀 많아졌어.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파. 옛날에는 되게 활발했는데 요즘은 잠을 많이 하더라고. 시간 나는 대로 산책 많이 시켜줘야지. 브라질 에서 왔어요. 오호 Really? Amazing. Yeah. 나 영어로 줄여볼까? 갑자기? 한지 보여달라고요? 저도 저기 있는데 있죠? 네. 나도 어제 했는데 They are so cute.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s so much. Yeah. And yes. I love you one. Yeah, me too. How are you? I'm good. Thank you. Yeah. It's good. And wait. Slowly please. Slowly please. Take it slowly please. Make a big heart, Keita. Slowly? Big heart? Yes, big heart. Yes, yes. So big as. Big heart. Yeah, big heart. Yeah. Big heart. Big heart. 엄마 바로 여기서 바로 라임을. 오 마이 갓. How are you? Oh, I'm good. And you? 안 되겠다 그냥. 그냥 일본어로 읽어. 영어를. 오케이 일본. 니혼고 컴온. 니혼고 컴온. 바로 근데. 케이타君 昨日 誕生日だったので誕生日プレゼントして最強の背景をしてほしい. 그러니까 형이
그 어제 생일인 사람이 있어. 형이 애교 해달라. 진짜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애교를 해달라. 생일 선물. 너 지금 일본어 내가 못 듣는다고 막. 그러니까 생일인 사람이 내 실력을 못 믿어? 어? 애교 해달라고? 아잉. 오, 다이스키, 아리가토, 고맙대. 바로 이렇게? 바로. 아직 나오지도 않아. 아, 바로 나왔는데? 어, 그래? 아, 하이. 아리가토. 신다! 하이. 신, 어? 어. 갑자기? 너무 귀여워. 아, 유행어요? 아니, 그냥 죽었다. 아, 어. 심쿵사 느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지. 갑자기 일본어 읽는다니까 일본어 갑자기 되게 막. 와. 여기는 굉장히 편한데 여기 어떻게? 여기. 읽을 수 있는 게 없어. 次次次次次次. 계속하라고요? 次. 아노. 아노. 맞대. 빨리 맞대. 맞대. 빨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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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 그래 귀엽게 좋아. 잘했어 잘했어 원이 애교 보여달래 일본어 왜 그런 거 아니 그런 거밖에 없어 아니 그거 말고 그건 아니 그건 아니 저희 이렇게 이렇게 애교도 좋고 한데 진다 진다 우리 소통을 진다 신난다고요? 아 진짜 신난다. 신난다 신다. 우리 소통을 할 거면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애교도 좋지만. 그렇지. 질문 그럼 아 볼까? 어? 응? 꿈피 파티시의 노래 알죠? 요즘에 다시 유행하고 있지 않나? 모르죠. 공기파티쉐 그 뭐요? 원래 애니메이션인데 요즘에 틱톡에서 막 사람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한번 텐션 올려볼까요? 그럴까? 신다. 아. 어? 올리는 데 죽어. 신다. 아. 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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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이 조명부터 일단은 이 조금만 켜야 되는데. 아. 바꿔볼래 한번? 핑크색 조명으로. 아, 안 되지. 나 바꿔볼래? 어떻게 나오지? 해봐. 혼나더라도 한다. 여기 연습실이 되게 분위기가 좋거든요. 느낌이.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완전 느낌 너무. 우리 원이 뭔지 알아? 어, 뭔지 알아? 오 예. 어디요? 이제 점점 꺼지고 있어. 자, 꺼진 다음. 오! 야! 이거야!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음성인데? 오 나쁘지 않아! 예스. 오! 왜요? 야 역시 뿌염주! 나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뿌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뿌염주입니다. 됐어. 오 나쁘지 않아! 오 분위기 좋죠? 오 좋다! 자, 야 이게 너무 힘든데 이 조명이 여기 여기서 춤을 추면 약간 아 좀 잘 춰보라. 멋도 있고 다 이렇게. 그치 맞아. 어? 나 지금 좀 괜찮은데? 자도 제 빠지는 거지.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런 느낌이어서 커피 한 잔이에요. 커피 한 잔 나면 너 커피 마시. 커피 한 잔 먹어? 커피 한 잔 먹어. 나 너 커피 먹어. 먹고 하고 있었구나. 재현빈이 형 때문에 돌체라떼 먹잖아요. 맞아, 내가 속이 시끄러워. 나도 커피 먹을까? 돌체라떼 먹잖아. 그 달달한 좀. 그건데. 그것도 커피야? 나도 아메리카노는 마시긴 하는데. 나도 커피 마실 수 있어. 즐겨 마시지 나. 느낌 더. 좋죠. 이게 바로 저희 연습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네. 이쁘다, 네. 근데 진짜. 돌체라떼 좋아하는데. 돌체라떼 맛있죠. 아, 딱 우리 숙소 방이 이 정도 밝혀서 좋겠다. 왜? 저것도 좋은데 나는.
근데 우리 조명 하나 더 산다고 하는데 맞아. 나 형들 없을 때 원래 방에 들어갔어. 케이트랑 침대 누웠는데 조명 리모컨이 있는데 그냥 모르고 뭐 하나 눌렀는데 그 조명이 내 그 말에 따라서 반짝반짝 거리더라고. 어? 왜 모르고 있었어요? 말에 따라서? 내가 아! 이러면 조명도 아! 에? 뭔 소리야? 거짓말 하지 마! 뭐래? 뭐래? 있어요! 진짜로! 형 몰라요? 진짜? 없어. 내가 오늘 스타워즈 보여줄게요, 진짜로. 그래. 야, 인증해서 올려, 진짜. 인증, 진짜로. 형. 아니. 그 말하는 거에 따라 조명이 움직여요. 에이. 아니, 근데. 와. 혼자 우리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말을 왜 한 거야? 우리 방에서 혼자 뭐해? 좋아하는데 아무도 없길래. 난 원희방 조명 좋아. 그거 좋지. 그 색깔 많아. 맞아. 그리고 원희방 조명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1층 밑에서 원희방이 보이거든요. 근데 다른 방은 원희방 다른 세상이야. 다른 집은 다 막 그냥 노란색 아니면 흰색 형광등이 있는데 우주 보라, 파랑, 핑크 우주래요. 아직 커튼이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어? 아 자꾸 안 믿으시는데 이거 진짜예요. 진짜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 샀다고? 아니야 우리 그냥 기본 샀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아니 근데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 아니 정말 아무도 없네 혼자. 아! 아! 오! 아! 오! 오! 진짜로 아! 이렇게 한 거야. 너무 귀엽다. 왜 우리 몰랐지? 색깔 바뀌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색깔 밝히는 걸로 나와가지고 몰랐던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야. 진짜? 와 오늘 진짜 보여줄게요. 와 그럴 거 없어. 원이 심심했던 거 맞아요. 주인도 모르는 거래요. 항상 브이앱을 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목이 아파. 그러니까 목이 아플 때 목이 아주 너무 호밍병을 먹게. 아, 이거 봤어. 어? 봤다고? 아, 제가도 봤어? 아,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요즘 이상하게 좀 그런 게 꽂혀. 도안이 때문인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유튜브나 그런 것도. 성원이랑 케이트는 노래 제목 정할 때 어디서 영감 받아요? 어? 나도 궁금하다. 노래 제목 정할 때 어떻게 하는 사이에 딱 그걸 그걸 딱 정하고 그걸 쓰는 편이 아니면 쓰다 보면 정해지는 편이요? 전 쓰다 보면 정해지는 거 같아요. 케이트는? 아, 둘 다? 나는 뭘 정해서 그걸 만들자. 일단은 맞아. 일단은 그냥 그날의 기분이 있잖아. 어. 그날에 약간 오늘 좀 신나는 거 하고 싶다 하면 좀 신나는 거 만들어 보고 만들어 보더니 그 예를 들면 해피 이런 단어가 딱 떠올라. 그럼 그게 제목이 돼. 하다 보면 떠오르지. 맞아요. 이게 작곡가들의 그 특징인가? 오히려 생각하고 만들면 더 안 만들어. 맞아. 딱 그 틀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한숨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뭐가 제일 중요해? 그 완전 좋은 비트 아니면 완전 좋은 멜로디 아니면 완전 좋은 가사? 나는 가사. 난 멜로디 가사 하나로. 멜로디? 오, 가사? 오 그러면 너가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쓰고 태연이가 뭔지 근데 하나도 하시면 안 되지. 그치 그 세 개가 딱 해. 근데 나는 그냥 가사를 되게 제일 가사에 제일 시간 오래 걸려. 근데 케이타가 진짜 가사가 이뻐. 그래서 김밀러가 너무 좋지.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그냥 쓰다가 나중에 한번 보잖아? 뭔 내용이야? 야 나도 랩 쓸게 그런 거. 일단 써! 일단 쓰고 녹음까지 해. 들으면서 보는데
말이지? 그 싹 다 막아요. 아 진짜? 딱 근데 진짜 감성이 딱 달라가지고 딱 곡을 그냥 들으면 한 소절만 딱 들으면 이게 누구 곡인지 봐. 스타일이 바로 나오지. 그치. 태그는 가사가 되게 신기. 잘 쓰지 않는 가사들을 막 쓰니까. 머리는 온통 핑크빛. 이게 가사? 오, 이런 가사가 나와? 이러면서 신기. 안 끌려부터. 난 가끔 I really was confused. If that was money, homie, then that's about money. 여기까지. 저 작곡이요? 작곡 해보고는 싶은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들어와. 근데 해보고 싶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시작해?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냥 노래 듣다가 이제 끌리는 대로 막 뱉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계속 옆에 같이 있다 보면은 조만간 아니지만 나중에는 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옆에서 보다 배우면은? 알고 보니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몰래 형 하고 있었어요? 몰래 준비 중이야. 갑자기 너가 저기 방 열었는데 내가 막 이렇게 망치고 막 이렇게 있었을 때 어? 안녕? 이러고 아, 진짜 소름이다. 다들 한 가사에 막 이렇게 멜로디 맞춰서 써본 적은 있는데 되게 재밌긴 했더라고. 과제하다가 해가지고 그때 케이트한테 물어봤어. 맞아. 전화가지고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영상통화를 해가지고. 근데 이 분위기 좋다. 다음에 이렇게 시작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분위기 잡고.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끝내자. 오늘 빨리. 이게 많이 보여주면.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아, 그래. 좋은 거 찾았네. 오, 잘했어. 잘했어. 좋았어. 이제 마무리 인사를. 후염주 V라이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염주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사이버였습니다. 후염주였습니다. 다시 하세요. 지금까지 후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안녕. 아니, 안녕. 나는 계속 있을 거야. 와!